중심부는 깎아내지 않고 3mm 바깥부터 돋보기 모양으로 깎아 중심부는 원거리를 보고 주변부는 근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. 수술은 먼저 라식 수술처럼 상피세포를 벗기는 것으로 시작된다. 이때 중심부는 보존한 상태로 깎아낸다. 중심부를 보존한 상태로 각막을 깎아내면 초기 각막의 상처 치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력의 보존 기간도 늘릴 수 있다.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냉동 치료를 끝내고 콘택트 렌즈를 덮어주면 수술 완료.